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좀 많이 불안하긴 하거든요. 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다가 사실 그런 수입이 조금 끊기는 거에 대한 불안함은 있어요, 사실. 네. 맞아요. 저도 프리랜서 강사 시작했을 때 3개월을 손가락을 빨았어요. 그래서 프리랜서 나올 때 그거 말씀드려요. 뭐 마인드도 되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려요. 저는 최소한 내가 6개월 이상 강의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. 6개월 이상?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냥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길어지면 그 정도도 될 수 있는데 내가 불안해지면은 괜히 다른 일 하고 갑자기 또 다른 회사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갑자기 편의점 알바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사내 강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나중에 내가 프리로 나와도 아무런 그 울타리가 없을 때 강의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. 그게 없으면 멘탈이 나가요. 그 부분이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사실 너무 현실적인 생각인 거고 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나 프리 할 거야 하고 맨땅 헤딩하듯 나오는 그런 진취적인 마인드도 너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은 부분도 있죠.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벌이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. 그러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인드를. 내가 프리로 나가는 순간 내가 누군가 강의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. 어떻게 날 불러줘. 내가 프리로 나왔다고 해서 내 세상에 신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프리로 나가면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진짜 허허 골판의 세상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가시면 좋겠어요.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열심히 들어오는 강의 거부하지 않고 다 하시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그런 걸 쓰면서 이제 열심히 몇 개월 버티다가 버티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절대 아니고 열심히 또 알아봐야죠. 다양한 사이트, 다양한 업체 어떻게 해서든 연락해가지고 강의를 영업을 해와서 내가 따와야죠. 그래서 그렇게 점점 눌러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프리로 나오면 강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왔거든요.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약간 현대자동차에서 CS 강사가 2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2년 근무하고 나갈 거는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2년 끝나고 나서 회사로 다른 데 갈지 프리할 때 사실 두 가지 방법이었거든요, 진로가. 아, 네. 근데 절반 이상은 이제 다른 회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프리로 나오시는 분도 많았고 근데 저는 이제 프리를 한 거죠. 그 2년을 다 채우시고 나오신 거예요? 저는 이제 다 채우고 나왔죠.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사내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걸 채울지 아니면은 또 이제 중간에 그냥 나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사실 몇 년에 일했다?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냥 강사님이 어디 마트에서 사내 강사를 일했다가 중요한 거지. 그것도 중요한 건 강사님이 어떻게 사내 강사로서 일할 때에 얼마나 내가 거기서의 그 흡수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. 1년을 일하던 2년을 일하던 강사님이 그 계신 곳에서 최대한 사내 강사로서의 내가 이 회사에 일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많은 훈련과 많은 것들을 사내에서는 얻으셔야 돼요. 프리에서는 그런 걸 준 데가 없어요. 그래서 그렇죠. 나중에 프리에 나오면 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사내에서의 얻을 수 있는 이런 많은 자료들, 많은 정보들, 받을 수 있는 교육들 그런 것들이 나가면 이제 다 없거든요. 그러니까 계실 때 열심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열심히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취득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그거 추천드릴게요. 강사님이 당장 하셔야 되는 건 사내 강의 이제 나오시기 전에 내가 1년 반 동안 그 마트에서 일했으면서 했던 모든 강의 컨텐츠의 내용들과 제목들 그리고 횟수 만났던 대상들의 어떤 인원들까지도 적어놓으면 제일 좋아요. 강의 기록부 같은 거를 적으시고요. 뭐 사실 이거 플러스로 얻을 수 있는 것,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적으세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자동차 회사에서 있을 때 회사를 준비하면서 그걸 적었었어요. 내가 여기서 만들었던 컨텐츠에 대한 모든 내용들. CS 강의 프로그램들을 기획도 하고 막 컨텐츠도 되게 많이 개발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만들고 끝나면 사실 기억 안 남거든요. 근데 나 이런 과정으로 한 줄이라도 써놓는 거죠. 기록을 메모장에다가. 누구도 대상. 제네시스 큐레이터 대상으로
이러이러한 뭐 CS 매뉴얼 이거를 내가 했으면 그건 나의 진짜 가치 있는 나의 경력이거든. 내가 어디 마트 무모 지점 대상으로 뭐 무슨 매뉴얼을 제작했다. 그것이 하나의 나의 프로필인 거예요. 그냥 모든 것들을 쪼개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했던 것들을 쪼개세요. 그리고 기왕이면 얼마나 했고 내가 1년 동안 몇 번의 교육을 했었는지, 어떤 주제에 어떤 내용의 강의를 했었는지를 한번 그런 걸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. 그게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. 잘 준비해서 좀 다음에는 대표님하고도 같이 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요. 나중에 저랑 CS 강의나 뭐 이런 거, 취업 캠프는 제가 또 전문은 아니지만 뭐 CS 강의나 이런 거는 저랑 또할수 있는 경우도 많죠. 기회는 있습니다.